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사기꾼은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산 범죄 중 하나인 사기꾼에 의한 사기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의 2020 범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재산 범죄인 절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는 이와 반대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만 보더라도 사기 범죄는 31만 3,59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12.57%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도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세계보건기구의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은 1위였습니다. 윤리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분위기는 사회 범죄의 증가를 불러온다고도 하는데요. 사기꾼의 사기 범죄는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피해자의 재산에도 손실을 끼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도록 사기꾼을 판별하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10가지를 추려서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많다면 왜 많을까 생각해보고 들어야겠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 직장, 친구 등과 관련한 주제로 말이 많은 것이라면 그냥 수다쟁이라고 생각하고 어울리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돈이나 다른 무언가와 연계된 주제에 상대방이 말이 많다면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사기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을 잘 알 것입니다.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기꾼은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말을 많이 하게 놔둘수록 피해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니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관적이지 못한 상대방이라면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인데요. 분명 얘기를 통해 확정했음에도 사기꾼은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계약서 등 문서로 명확하게 날인하기 전에는 이러한 무일관성이 너무 자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문서로 명확히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했어도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그는 이미 잠적했거나 법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기인데요. 사기꾼은 칭찬과 허세 외에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 여린 마음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감정에 너무 공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사기꾼은 직접 아는 사람부터 한 명, 두 명, 심지어 세 명 이상을 거치며 아는 사람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데요. 사기꾼에게는 전화도 자주 걸려오고 액수가 큰 돈 얘기도 오고 갑니다. 명함도 대충 봤을 때 그럴싸한 협회, 단체, 회사의 명칭이 빽빽히 적혀있기도 하는데요. 또한 대박 얘기를 하거나 명품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허세이며 사기꾼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이 없음에도 항상 바쁜 사람이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기꾼은 항상 바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애태우게 만드는데요. 그러다가 사기꾼이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면 피해자는 만나기 힘든 사기꾼을 만났기 때문에 사기꾼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이미 돈이나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 뒤 사기꾼이 바쁘다고 얘기를 하며 일정을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항상 그러한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학교 친구가 아니라면 사회에서의 관계 대부분은 돈으로 형성된 경우이기에 감언이설을 하는 경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을 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를 하더라도 매번 볼 때마다 매 순간 칭찬과 아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덕분에 정보 취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반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기꾼 또한 지식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인터넷 등을 더했으면 더했지 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기꾼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빠르게 정보를 취득해 이를 베이스로 하여 피해자를 농락하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눈치가 엄청 빠른 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이라는 단어와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비상식적으로 과잉친절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거나 식사, 음료값을 지불하거나 상대방을 하늘로 붕붕 띄워주는 말만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가족 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이란 단어와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는 사회의 표준을 지칭하는 단어이기에 우리는 그 단어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잉친절은 이러한 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평소 자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원하는 것을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락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데요.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사기꾼은 돌변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는 물론이거니와 문자, 카톡 등의 메시지도 읽지 않고 설령 읽었어도 답장을 안 하는데요.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기꾼과의 연락은 두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니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쓴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멀리하고 현금만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쓰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